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중국은 땅덩이가 넓고 인구도 많은 만큼 돈도 많은데요. 중국인 특유의 허세끼로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건물들이 중국에는 많다고도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중국에서 지었다가 싼망한 건물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진안 중학교입니다. 중국의 아주 작은 시골 동네인 산시성 진안현은 중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빈곤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안현에서는 지역의 학력 부진을 해결하겠다며 중학교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가난하다고 교육까지 열악할 수는 없다는 아주 좋은 의도로 최고의 학교를 짓겠다고 시작했지만 조금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교육 환경보다는 눈에 보이는 호화 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것인데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정문을 들어서면 16마리의 잉어가 용문을 오르는 4층 분수가 있고, 학교에 교훈을 적어놓은 1,000만 원짜리 대리석판에 길이 50m에 낙차가 15m인 인공폭포가 흐르는 연못은 진짜 산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4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식당으로 짓기도 하였으며, 거기엔 마호가니 바닥과 의자 등으로 인테리어를 하였고, 약 120개의 강의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직원 전용 아파트도 네 동이나 지었는데 거의 다 근처에 살아서 입주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서관도 베이징의 첨단을 모델로 해 3층 구조로 지었지만 딱 봐도 그렇듯이 내부 공간은 형편없이 좁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를 예쁘게 지으면 좋긴 하지만 문제는 돈인데요. 약 1,200억의 예산을 들여 중학교를 건설했지만 진안현의 지방 정부 수입은 1년에 300억 정도이며 앞으로 12년 동안 86억 정도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간 파산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요. 중국 내부에서도 욕을 많이 먹자 지금은 정자나 분수 같은 건 철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철거 업체까지 생각한 창조 경제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71도시 삼림화원입니다. 71도시 삼림화원은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2018년 완공된 아파트인데요. 8개 동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 단지는 사진으로 보다시피 숲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식물과 건축이 접목한 좋은 사례로 전 세계 언론을 타기도 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었는데요. 테라스의 숲이 인근 지역 공기도 정화하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아파트는 홍보를 했고, 총 826가구가 모두 분양되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826가구 중 실제로 입주하여 사는 세대는 10가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그냥 사놓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너무 모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모기도 아닌 이만한 크기의 쓰촨성 모기라고 하니 진짜 싫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끼도 어마어마하게 생기면서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산 집에 나무를 없애더라도 옆집, 윗집 모기들이 달려들 게 뻔하기에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이탈리아 밀라노에도 숲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모기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중국 건설사가 생각 없이 나무만 때려박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녹인 제주 관광단지입니다. 2010년부터 제주도는 대규모 외자 유치를 통한 관광 개발 사업을 많이 시도했는데요. 5억 원 이상의 휴양시설을 매입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 투자 이민제를 시행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 많은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녹인 제주 관광단지 역시도 중국 자본이 약 2천억 원을 들여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까지 약 7만 평의 대지에 휴양용 콘도미니엄에 불로장생 테마파크, 연수원 등을 짓는 것이었는데, 2016년 사드 사태 때 중국이 해외 투자를 억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사는 결국 중단되었고, 현재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인 백통신원 제주 리조트 역시도 약 2천억 원을 들여 서귀포에 콘도와 맥주 박물관을 짓기로 했지만 콘도만 먼저 지어 분양하고 그 외의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중국 자본들이 중간에 발을 빼서 땅만 파헤치고 중단한 공사들이 많다고 하네요. 말만 앞서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